사위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겁게 같이 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까, 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일일이 다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아 막 비가 오고 이런데 오면은 다들 인상 험악해 있을 텐데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기대됩니다. 또 함서방님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니까 또 여행 와서는 또 어떤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자,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저 빠져 입고 자면 되죠. 물어보세요. 나가서 물이 안 나온다고. 누구한테 물어봐? 아,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되죠. 근데 저는 꼭 장모님 한번 실제로 만나 뵙고 싶어 왔거든요. 너무 귀여우세요. 정말 이렇게 업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박수 한번 들어보네. 일어나, 일어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또 밴 중간에 타가지고 또 운전하고 중간으로 내릴지도 사실 궁금하고. 아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엄마. 다시 가도 장미야, 장미, 장미. 하지만 오늘은. 저는 남서방들이 제일 높이 온 것 같아서 기대되고요. 맞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 빠져야 된다, 물 빠져야 된다, 그거 안 된다, 그 하이탈 물 엄마 다 빠진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맥주병 위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그걸 눈으로 따야 돼요. 눈으로 따야 돼요. 그만 이제. 아니. 자,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장모님 주문, 장모님이 드십시오. 응? 아니 그냥 피라는 건데 이거 다 뭐 어떻게 해도 돼? 뭔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하나만 갖고 오시지? 자네가 들으라고. 내가 왜, 나도 내 짐이 있는데. 내 짐이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데. 그럼 뭘 무거워. 뭐 이렇게 많이 넣었대? 자, 장모님도 하나 드십시오, 장모님도. 아유, 가벼운 거 들고 가네. 얘가 왜 날 보고 다쳐?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와? 한 일주일 있으려고. 일주일? 아휴. 떼어놓고 오든지 데리고 오든지 마음대로 해야. 내가 왜 데리고 와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피곤해. 어떻게 여행을 좀 잘 보낼. 파이팅! 파이팅! 가시죠, 엄마. 그래. 네. 그거 내가 들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 아니요 엄마, 그거 제가 들게요. 뭔 짐을 그렇게 많이 갖고 하나만 갖고 오시지? 자네가 들으라고. 내가 뭐, 나도 내 짐이 있는데. 타세요 엄마. 땡큐. 아 이쪽으로 타서 들어가지. 아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엄마? 그러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남하고 오세요, 어떻게? 아유, 아니요, 엄마. 거기다 진짜. 걸어줄까? 아니요, 엄마. 두 봉지 사왔어요. 아, 그래? 사위. 조서방. 조서방. 뭐? 아, 여기서 씻으면 여기서 보는 거야? 정말 징그럽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아버지? 네, 반갑네. 하나 반가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들어, 이거. 아, 예, 예, 제가 드릴게요. 이때 드릴게요. 네. 그래. 어, 여기 기타. 어, 기타는 붙여야지. 아, 붙여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출장 갔다 와라, 그거. 네. 다음 주에 또 출장 가. 아, 다음 주요? 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지금 중동이지. 중동? 또? 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